안녕하세요, 슈리우스입니다. 네, 오늘 제가 리뷰해볼 신발은 제가 처음으로 해보는 것 같은데 바로 리박의 신발입니다. 네, 리복은 제가 사기도 와이프의 퓨리 이후로는 처음 사보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예전에 어릴 적에는 굉장히 동경의 신발이었고 어릴 적에는 리복 신발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리복이 이제 점점 뭔가 좀 무너지게 됐고, 2000년대 이후로 들어오면서는 사실 또 많이 힘을 못 썼죠. 네. 하지만 이 제품은 제가 예전부터 늘 되게 갖고 싶었던 신발이었는데, 네, 이번에 구할 수 있게 돼서 한번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네, 보시면 신발 박스는 원래 이 박스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원래 이 박스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나온 제품은 바로 이 박스입니다. 네, 이렇게 뭐 리박 써 있고요. 저는 이 리복 마크 오랜만에 보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네요. 네, 박스는 서랍식 박스입니다. 네, 서랍을 열어서 하는 박스이고요. 제가 어떤 신발인지 왜 말씀을 안 드리냐면, 저는 사실 이 신발 엄청 기다렸어요. 어떤 면에서는 조던 11 브레드보다도 더 기대가 되는 신발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와. 바로, 리복의 샤크 시리즈죠. 샤크의 노시스 제품. 네, 바로 샤크 노시스라고 불리는 제품이고요. 샤크의 두 번째 시리즈였나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인가? 네. 와.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네, 이 블랙과 화이트의 조합. 사실 지브라라는 말은, 네, 저는 지브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늘이 신발을 떠올렸어요. 네, 이 신발은 정말 저 어릴 때는 분에 나는 친구들, 돈 있는 친구들, 네, 엄마가 이 신발 사준 친구들만 신을 수 있는, 네, 그런 신발이었고요. 제 기억에도 이 신발이 9만 얼마였고 조던도 9만 얼마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거의 10만 원에 육박하는 신발이기 때문에, 네, 살 수가 없는 거죠. 어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살 수가 없었고, 제가 보기엔 중고등학생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리복이 그 정도의 전성기를 혹과하던 시절에 나왔던 신발이고, 바로 샤크의 시그니처 신발입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막, 줄이 돼 있어서, 제 기억엔 이 신발을 메비우스라고도 불렀어요. 메비우스의 띠라고. 왜, 끈을 한번 꼬아서 연결하면, 그, 앞면과 뒷면이 구분이 없어지는 그띠 있죠? 그, 메비우스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것 같습니다. 자, 옆면 보시면, 일단 재질은, 이흰 부분은, 가죽. 그리고 요 검은 부분은 스웨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리복에, 네, 리박의 고유 마크. 네, 고유 마크가 있고요. 생각보다 미드솔은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네, 그 농구화임에도 불구하고 미드솔이 생각보다 두껍지 않네요. 네, 이따가 한번 신어보면서 봐야겠지만. 그리고 자, 이렇게 그 어퍼의 그 검은 부분과 미드솔의 이렇게 그 검은 부분이 연결돼서, 네, 이렇게 모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이 들지만 이 부분은, 네, 폴리우레탄 같은 느낌이죠. 굉장히 푹신, 좀 이렇게 딱딱하다기보다는 조금 들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쌍라이너 부분은 이렇게 또 하나가 덧대져 있어요. 허라치처럼 뭔가 이렇게 폼이 덧대져 있어가지고 아마 이제 농구화의 역할로 발목 보호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힐컵 보시겠습니다. 자, 바로 이 마크죠. 덩크맨. 네, 조던의 점프맨과 어깨를 나란히 할 바로 그 덩크맨 마크였습니다. 샤킬 오닐. 샤킬 오닐을 모델로 한 덩크맨이었고요. 당시에는 이 덩크맨이 점프맨보다도 더 큰, 그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덩크맨 신발을 신는 샤크 어택이나 이런 신발을 신는 친구들을 정말 부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뒷부분 미드솔은 또 조금 올라오는 부분이 있네요.
이 옆에서 보는 부분보다 뒤로 올수록 이 미드솔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행택이 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발을 신고 벗을 때 아마 이 부분을 잡고 벗게끔 이 부분도 스웨이드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 덩크맨 진짜 멋있네요. 자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도 이렇게 또 로이박의 고유 마크가 들어있고, 네, 이렇게 또 바깥쪽과 마찬가지로 검은색과 흰색이 이렇게 교차되면서, 아우, 위에서 보는 모습이 또 예술이에요. 네, 이 신발을 신을 때 항상 내 모습을 이렇게 위에서 보잖아요. 이 위에서 보는 모습도, 네, 이 톱박스 부분도 보시면 이렇게, 네, 굉장히 이 스웨이드 부분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딱 예쁘게 되어 있고요. 네, 또 이 덩크맨의 모습이 이렇게 있는, 네, 그리고 끈은, 네, 이런 우동끈 같은 끈이 쓰였고요. 혀에는 또 이렇게 로이박. 아, 이 리복에 저는 이 시그니처가 정말 예쁜 것 같았는데 이게 나중에 좀 많이 바뀌었어요. RBK 뭐 이러면서 조금 리복의 이미지를 해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지만 쌍 라이너 부분에 이렇게, 네, 폼이 하나 더 되져 있어서 발목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솔을 보시면 네, 인솔은 분리가 되질 않네요. 네, 인솔은,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인솔은 이런 모양입니다. 네, 따로 슈트리 같은 건 들어있지 않고 이제 종이만 들어있습니다. 아웃솔 보시면 이 리복의 또 벌집이에요. 예전에 요 이제 나이키의 에어와 함께 이 벌집, 이 쿠션의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 벌집 에어라고 저희는 불렀었고, 네, 요게 이렇게 드러나 있고, 아, 밑창도 굉장히 멋있어요. 아웃솔도, 네, 이 리브악의 마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예, 이렇게 메비우스가 계속 연결돼서, 네, 뭔가 정말 지브라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실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리복의 샤크 노시스 신어봤습니다. 와, 간지. 네. 제가 아마 이런 바스켓 슈에 로망이 있는 건 아마도 초등학교 때 제가 정말 유행했던 게 이제 바스켓 슈였고, 네, 정말 이제 부의 상징이기도 했고, 네, 그래서 그 가지지 못했던 그 소년이 아저씨가 돼서, 네, 이렇게 바스켓 슈에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말 예뻐요. 샤크 노시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고요. 네. 보시면 네, 저는 그냥 집에서 입는 추리닝에 지금 입었는데 좀만 더 잘 코디하시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예전에 빈지노님이 신으셔가지고 또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빈지노의 코디를 좀 참고하시면 이 샤크 노시스 코디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270 사이즈를 신고 있고요. 그 원래 보통 나이키 에어포스 기준 270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네, 그 기준에서 작진 않습니다. 작진 않은데 새끼 발가락 쪽에 조금 압박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꽉끈을 해서 예쁘게 신고 싶다라고 하시거나 라면 반업 정도 하시는 것도 잘 코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신발은 정말 너무 예쁘고요. 네, 저는 정말 즐겨 신게 될 것 같은 신발입니다. 신발을 사다가 보면 이렇게 좀, 아, 신발을 내가 신을까? 라는 신발들이 있고, 아, 이건 정말 내가 자주 신겠다라는 신발들이 있는데 이 신발은 정말 꽤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쿠셔닝은 뭐 옛날 신발이라서 뭐 사실 벌집 에어도 그렇게 큰 별것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그 미드솔이
굽이 있는 편은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발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스펀지, 여기 있는 스펀지가 굉장히 잘 보강해주는 느낌이어서 신발은 좀 편안한 느낌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샤크 노시스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제발.